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조합원들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없는 외국 태양광 발전소에 알짜배기 땅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이 억대의 물품 경비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적발된 바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일일 파업에 나섰고 한국노총도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파업! 끝내자!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효율을 앞세워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나서자 연가나 부분 파업 또는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1년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구조 개편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지난 97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한 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개편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조합원 3천여 명은 본사가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모여 공사의 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대규모의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어 도내에서도 뜨거운 하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알짜배기 땅에 중국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수조 원을 투자해 만든 땅을 중국 기업에 거저 넘기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새만금 개발청은 중국 태양광 업체 CNPV가 새만금에 100만 평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해당 부지는 새만금의 관문격인 산업단지와 군산공항에 인접한 땅으로 새만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반년 만에 3천억 원 상당의 태양광 제조 공장을 먼저 짓고 발전소는 추후에 짓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설은 기한 없이 미뤄졌고 당장 다음 달 말 5만 평 규모의 발전소가 착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는 지금 공급이 안 됩니다. 저기 송전설로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기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장 건설은 전력 공급 시기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당초 목적했던 발전소부터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자 유치를 빌미로 너무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철도가 생깁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용자들이 여기 지나다닐 판인데 첨단 명품 새만금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정 부지는 누구나 탐내는 알짜배기 땅인데 20년간 임대료가 19억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200억 원에 달해 논란이 불거질 만합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그 기재부나 산자부나 계속 우리 시한테 요구를 했 그 이 부분은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가진 논란과 대립 속에 완성돼가고 있는 새만금. 외자 유치 성과에 급급해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사실상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추진단 설치와 함께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경협단지와 규제 특례 지역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속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 진입도로의 위험구간 개선과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련관 신축, 건립이 지연된 명인관과 태권전 예산 등 200억여 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 경기장만으론 대회를 치를 수 없고 연수생 수용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억대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연구기관에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수법에 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국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이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A씨가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대금 1억 4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구원의 물품 요구서를 허위로 올린 뒤 사전에 공모한 업자가 낙찰받으면 물품을 받았다고 속여 돈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납품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책연구원의 비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B씨 역시 업자들과 짜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4억여 원을 가로채고 업자에게 뒷돈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미 올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거액을 가로채는 연구원의 범죄가 반복됐지만 연구소 측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검찰은 연구 주제와 필요한 자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 연구원들과 업자 간의 유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더해지다 보니 누구도 비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새누리당 전 당직자 5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연구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첨단 방사선 연구소 전 연구원에게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시민체육회 간부의 현금 수수 논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 시민체육회 한 간부가 물건을 납품했던 체육업체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뒤 뒤늦게 되돌려줬다는 전주 MBC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시체육회의 전반적인 재정관리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편의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진모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새벽 부안 진서면 한 편의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와 현금을 훔치는 등 영업이 끝난 편의점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축구 꿈나무를 선발해 축구 선진국인 브라질로 유학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도내에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출신 국가대표를 키워내보자는 취지인데요. 지난 1년간 선진 축구를 배우고 돌아온 이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달 초 브라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장우경, 문종호 군. 중학교 3학년인 이들은 전북축구협회의 해외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돼 지난 1년간 브라질에서 생활했습니다. 전에 비해 기량은 도드라지게 성장했고 축구를 대하는 마음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인데 한국 애들은 이제 그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없이 시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은 그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브라질 축구 유학은 도내 유망주를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로 전라북도 축구협회와 브라질 FC 마하나임이 중학교 선수 2명씩을 브라질에 보내고 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오전에는 일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는 축구 아카데미 합숙 훈련을 통해 현지 언어와 선진 축구 기술을 익힙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경험담도 아이들한테는 가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중학교 선수 2명도 다음 달 브라질 유학길에 오릅니다. 해외 유학 프로젝트가 작은 꿈나무들을 제2의 박지성, 이동국으로 키우는 기회이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주시가 개발한 테이크아웃 비빔밥이 상용화됩니다. 전주시는 지역 기업인 친환경 유기농 회사와 테이크아웃 비빔밥에 대한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생물 소재 연구소가 개발한 샌드위치형 비빔밥 등 7가지 기술을 제품화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비빔밥은 전통 비빔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특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29일부터 한옥마을 내에서 팥빙수, 냉면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소 21곳을 점검한 결과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보건당국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객이 많은 한옥마을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공원화 계획에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국중소상인연합회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어제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재벌기업에게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체 예산으로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제 역사 문화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익산시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금마저 수지에 조성 중인 농촌 테마공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의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금마저 수지 서동공원 옆 8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50억 원 등 134억 원을 들여 서동선화 이야기동산과 농경체험장, 마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익산시는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수용을 위해 12억 원의 잔여 사업비를 들여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문화유적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주군이 고산 대합댐 하류에서 삼엽 해전리까지 35km의 만경강 생태숲을 주민들의 사계절 녹색 휴식 공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만경강 생태숲에는 왕벚나무와 입합나무 등 24종 3만 7천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이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여자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무주군은 최근 여자 월드컵 개최 등으로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축구단 창단을 통해 유소년 여자 축구의 새로운 메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보기 드문 흰색 고라니가 남원 더금봉 자락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 최근 항공우주천문대까지 나타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흰색 고라니가 상서로운 동물인 만큼 행운의 징조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북 지역의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91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89만여 명에 비해 1.8% 증가했고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분야의 취업자가 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만 명, 44.2%가 감소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올해 수도권에 두세 개 점포를 늘리는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도내 전 점포를 합해 총 100개 지점이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두세 개 점포를 경기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은행 측은 도내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GDP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수도권 점포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혼위기 가정과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를 위한 시설과 법률 지원, 다문화 가정 상담 서비스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교육청에 보내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최근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교육재정징수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교육청에 전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자체 사업을 우선시해 6월 이전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바리톤 조장남 군산대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음악회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김경남 서양화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 마련됩니다. 전북 도림미술관은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국 여성미술제를 개최합니다. 두 명의 배우가 여섯 명의 인물을 표현하는 코미디 연극 바람난 3대 공연이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소극장 판 무대에 오릅니다. 육군 35사단은 오늘 남원 춘향테마파크에서 여름밤의 춘경 콘서트를 엽니다. 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군산 고용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늘부터 사흘간 도내 중고교생과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학과 체험과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전주 정신을 규명하는 제17회 전주학 학술대회가 오늘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과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강좌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여름 곤충생태학교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